도대체 무슨 일이야? 유라, 어딜 그렇게 도망가는 거니? 유라, 서율! 그렇게 숨은 유라에게 다가온 5,000원. 자자! 주세요! 내가 아까 낮에 여기 지나가는데 너 여기 나오더라? 네가 유리지? 네. 너 뭔가 봤다며? 네가 죽은 여자 슬리퍼 가져왔다며? 누구 건지도 몰랐어요. 범인이 안 잡히면 너도 위험할지도 몰라. 들어가서 아빠랑 같이 얘기할까? 아빠 얘기가 나오자 놀라 도망가던 율은 어딘가에 가지고 다니던 휴대폰을 숨겼던가. 뭐 재밌는 거 있나? 내가 봤지. 재밌는 거 많이 있던데? 우리 엄마 거예요! 아! 다행히 위기에서 벗어난 유리. 이런 범죄자가 아직도 이 동네에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글쎄. 애한테까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 어? 언제 할 거니? 서율! 혹시 우리한테 손댔어? 아니야! 유라, 괜찮아. 괜찮아. 이래서 동네에 어중이떠중이들이면 안 되는 거야. 5,000원을 그냥 보냈어? 이번에는 그놈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너무 쉽게 풀어줬어. 일이 되면은 남만 해도 그놈이 범인 같은데. 호빵을 입에 넣은 순간 갑자기 직감이 빡! 아니야. 응? 패시러? 야채 줄걸? 아니, 5,000원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 유리 발이 맨발이었어요. 뭐? 어디서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것처럼. 만약에 5,000원이 유리를 잡아갔고 유리가 도망쳐 나온 거라면 그런 식으로 둘이 같이 있는 걸 사람들 눈에 띄게 하진 않았을 거야. 그거에 한번 조사해보면 되겠네. 바로 5,000원 집으로 고! 뭐야? 아유 뭐? 야, 신발 어떻게 했어? 야, 신발을 왜 여기 와가지고 찾아? 내가 뭐 신발 내가 뭐 훔쳤어? 분명 신발 말고도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유리가 목격자일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생각한 게 아까 오빠랑 선배님이랑 마트에서 얘기할 때라 그랬지. 근데 하필 오늘 유리가 없어졌잖아요. 살인사건이 어제오늘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범인이 하필 오늘 유리를 데려갔겠어? 오빠랑 선배님이랑 유리가 목격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유리한테 뭔가 물어보면 자기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면 그때 유리 아빠에게서 전화가. 유리는 좀 어때요? 좀 놀란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차장님이랑 대성 씨는 왜 유리가 목격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엄마한테 욕을 하고. 그 유리 아까 신발이 없던데 그는? 아, 안 그래도 물어봤더니 오늘 옆 동네까지 가서 놀다가 좀 큰 애들이 괴롭혔나 봐요. 아무튼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네. 언니 안 돼! 꿈 꿨어? 꿈에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괴물이 다 왔어. 엄마는 언제 와요? 유리가 아빠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내면 금방 오지? 얼른 자. 응. 마트 삼촌이 또 너한테 뭐 물어보거나 옷으로 가려진 부분 보려고 하면은 아빠한테 꼭 얘기해야 돼. 자기 아빠 술까지 대신 사러 오는 애야. 눈치가 빠네. 근데 그동안 유리 너무 멀쩡하지 않았어? 나는 처음에 시체 봤을 때 살인 아니고 고독사였는데도 한동안 멍하고 그랬거든. 심지어 나는 경찰이잖아. 근데 애가 사람이 죽는 걸 봤거나 무서운 장면을 봤으면 아빠든 누구든 알아차릴 만도 했을 것 같은데. 5,000원이 범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트 사람들 계속 의심하는 거 괴롭구나. 특히 생선 보는 게 너무 미안한 대성.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라. 할 말? 내가? 아닌데? 없는데? 다 미안해. 너 지금 네가 만진 거 그거 다 사라. 어, 야 부풀하게 너 나 뭐 정육 여자친구 해서 옥상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 그러던가. 뭐야 왜 이렇게 비싸? 그 5,000원인가 500원인가를 이 동네에서 내쫓아야 된다니까. 아니 그 사람이 살인범은 아니라며. 사람을 죽여가지고 마트에다가. 이런 아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다니 못 참아. 아 이게 소정을 한다. 미끄러졌네. 이거 다 젖었네. 우리 아들이 뭐 어쩌다고요? 앞으로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똑바로 해 똑바로. 아니 우리가 지금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긴 했어도 이렇게 막 옆구리를 조물고 그런 사이는. 할 말 있으니까 따로 좀 보자고. 네가 생각한 용의자 중에 정육이 있어? 어? 정육이 야채 누나 계속 데려다 줘도 되겠어? 너 뭐 아는 거 있어?
형부한테 좀 데리러 오라고 해요. 그 사람 요즘 맨날 야근이야? 아니 그건 나도 알아. 정유기 아침에 나 좋아하는 거. 그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스타킹이랑 탐폰이랑 뭐 그런 것들 정유기 샀어 안 샀어? 어 샀는데. 마트 사람들이랑 손님들 중에 그런 거 산 사람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의심 갔던 거 아니야? 마트에 이제 남자는 정육밖에 없어. 야 채연아 좀 위험한 거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좀 뭔가 이상하긴 해. 그날 밤 안 되겠다. 내가 3층 현관 앞까지 같이 갈까? 어 야 아니야. 우리 집 3층인 거 어떻게 알았어? 어? 너 진짜 무섭게 왜 이래. 이거 나 이제 나 데려다 줄 필요 없어. 누나 수상하긴 했지만 돌아선 정육을 보며 대성 또한 돌아섭니다. 그런데 바로 비번까지 알고 들어온 누군가. 정육 오빠 아닌 거 확실해? 근데 내가 가는 것까지 분명히 봤거든. 뭐 설마 다시 돌아왔겠어. 경찰입니다! 언니 안에 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 목소리도 못 들었어요? 남편분한테는 연락했어요. 사업 때문에 필리핀 갔어. 근데 정육 진짜 수상한데. 저 그만둘게요. 누나 당분간 어디 좀 가 있으려고요. 진짜로 이번에 살인범이 나 찍은 거면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 이런 이런. 어? 너 요즘 일 설렁설렁했어? 왜 이렇게 하체가 부실해? 어? 당분간 네가 야채 맡아. 어? 어제 전화 왜 안 받았어? 그림 그렸어. 생선은 환영에게 목상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 어떤 식으로 갖고 와? 내가 쏜다. 야 근데 너 내 스케치북 못 봤냐? 스케치북? 못 봤는데? 한편 부녀 회장은 계속 지켜보던 빈집 408호로 들어가는데. 홈리스가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야? 이제 누가 들어오나? 응? 이 집에 냉장고는 왜 이렇게 커? 야채 아줌마는 왜 없어요? 조금 무서운 일이 있어서 잠깐 쉰대. 마트 안 나온다고 괜찮은 거. 응? 무슨 소리? 요 앞 상가에 문방구가 이제 곧 문을 닫잖아. 저게 아주 싸게 나왔더라고. 석 달이면은 저 기계값을 뽑는데. 갑자기 가지고 다니던 휴대폰을 이곳에 숨겨두는 유리. 오토바이는 부모님 하시던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고 나머지 두 번은 집에 있던 현금이랑 엄마 반지. 그걸 부모님이 신고를 하셨어? 수술하게 되면 어차피 알게 되실 거고 그래서 커밍아웃 했었어. 근데 기도원에 가두고 머리 밀어서 집에 가두고 그래서 세 번 가출했었어. 그때까지 부모님 가게 도와드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알바비까지 대충 계산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런 사연이. 오빠도 먹어. 이거 정영 오빠 갖다 주래. 회식할 기분 아닌 것 같던데. 얘네 전화를 안 받아. 간만에 즐거운 술타임 중인데. 마트에서 5천원 물리쳤을 때 그때부터 나도 오빠랑 동네 지킨다고 경찰 된다고. 어렸을 때 좋아하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 어, 너 그렇게 안 변하는 게 좋아 나는. 네. 어, 잠깐만. 아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씨. 그때 발견한 정육의 스케치북. 얘는 뭐 안 어울리지 이런 걸 그려. 헉, 저 그림은 뭐야. 이거 야채 누나 아니야? 오빠 나 갈아입고. 야 이거 추울 것 같은데? 괜찮아. 얼레리? 꼴레리?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 어머니 배달이나 좀 갔다 와. 너 술 마셨어. 아 술도 깰 겸 걸어서 갔다 와. 난 니네 아빠가 사고 쳐서 아무래도 단판지으러 가봐야 되겠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 무슨 문제 생기셨어요? 제가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는 여기서 그냥 더 재미있게 술 먹고 놀아. 그럼 같이 마셔요. 야, 너 빨리 갔다 와. 이 시간 위험에 빠진 부녀 회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시간 문제의 그 아파트로 들어서는데. 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공산. 아우, 이게 뭔 냄새야? 이봐요. 이게 뭐야? 호박 고구마 맛. 384 칼로리. 어, 맛있겠다. 회식도 다 끝나고 대성과 꿀타임 중인 아이. 네? 나 자고 갈 건데? 어머니가 그러랬는데. 뭐야? 갑자기 직업 정신이 확. 나 가봐야 돼. 나 경찰이잖아. 아, 잠깐만. 아직. 안 죽었다. 아이씨.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뭐라고요? 예? 부녀회장. 예, 됐습니다. 부녀회장이 뭐라고 하는 걸까? 이게 4층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눈이랑 입이 그렇게 된 게 이걸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글루건이라고 하려던 건가? 현장 검증을 위해 408호로 들어가려는 강력팀 형사 최지웅. 아니, 거기 아무도 안 살아. 너였어, 씨. 아, 그래, 야. 이거 뭐야? 새벽같이 일어나서 문 고쳐준다고 왔더니만. 그럼 너 어제 집에 있었어? 어? 어? 아, 그냥 집 앞에서 혼술했어. 집 앞 어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봐. 이따가 계산해. 네가 쏘는 거 아니었어? 네가 쏜다며. 아, 뭐 다들 인정머리가 없어. 출근 시간 다 됐어. 눈이랑 입을 누가 막 뭘로 막 지져놓은 것처럼? 누가 일부러 밀어서 떨어뜨린 거예요? 답도 없는 문자만 계속 보내던 정육.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만. 이번엔 또 누가 찾아온 거지? 나야! 사장님. 뭐 사러 나오기도 조심스럽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챙겨갔어. 고맙습니다. 아니, 어디 가 있는다며? 왜 이러고 집에 있어? 상황이 좀 그래서요. 당분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밤늦게라도 그냥 나한테 전화해. 안에서 문 잘 걸어 잠그고, 특히 이거 꼭꼭 걸어 잠그고. 또 무슨 일 났어요? 아니, 혹시나 해서. 신랑은 필리핀에서 언제 와? 전화는 계속 울리고. 감사해요 사장님. 들어가 보세요. 어?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집 말고 밖에서 만나. 사람 많은 데서. 뭐야? 오, 잡았어. 이번에도 대성을 찾아온 최 형사. 안대성 씨. 저랑 같이 좀 가시죠. 왜요? 어제 조양순 씨 사건 현장에 계셨죠? 사이렌 울리면 무조건 그쪽으로 뛰어요. 사건이 일어났을 걸로 추정되는 시각에도 계셨죠? 예. 배달 갔다 왔어요. 1동 211호요. 그 배달 갔다 온 시간은 거기 찍혀있고요. 그 전후에는 옥상에서 회식했어요. 저 친구들한테 확인해보세요.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무슨 기회요? 조양순 씨를 살해할 기회요. 아, 제가 그랬으면 굳이 글루건으로 입이랑 눈이랑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추락사한 것처럼 보이는 게 낫지. 두 사람 예전에 크게 싸운 적 있죠. 다시 한번 말다툼이 벌어졌고 안대성 씨는 조양순 씨를 협박한 후에 끌고 가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여서 떨어졌다면. 아우, 저 똥촉, 너 빌런이지? 일부러 글루건을 가지고 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랑 싸우고 아파트 복도에서 글루건으로 화상을 입히고 그 사람은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혼수 상태가 됐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끼워 맞추는 건데요?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여기 이렇게 계산대 맞고 서 계시면 안 되거든요. 아이씨, 오늘 생선 좋은데 안 가져가실래요?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목격자가 있어요. 일단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서해는 같이 가셔야 돼요. 진술서 쓰시고 목격자 진술이랑도 좀 맞춰볼 게 있고. 아, 괜찮니? 율,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최 형사가 뻘짓하고 있을 시간에 제가 먼저 범인을 잡아버려야겠어요. 그래야 우리 대성이 그만 괴롭히지. 침략하는 사람은 있고? 아니야. 아빠가 친절한 남자거로는 조심하랬어요. 너 아까 나랑 놀았잖아. 인형 뽑기 하면서. 상담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랑 놀고 싶은 거예요? 야, 넌 어쩜 우리 대성이 어렸을 때하고 그렇게 똑같니? 널널한 게? 형아. 그런데 이건? 응? 너 잠깐 있어봐. 잠깐. 도망가버리는 율. 어디 갔다 오는데? 과자 사러. 너 또 MS마트 갔다 왔지? 마트 삼촌 경찰이 잡아갔어요. 왜?
어제 분여회장 아줌마 떨어진 것 때문에 범인일 수 있다. 목격자가 있었대요. 거 일어나지 말고 좀 앉아있어요. 그 사람 제가 미는 거 봤대요? 지금 목격자 다시 올 거거든요? 목격자가 5,000원 띠리리. 짐을 챙겨 집을 나가는 야채. 어머니, 저 오늘 가볼 데가 있어서 장사 좀 일찍 접으려고요. 나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가. 예? 잠깐만. 어머니, 정유 오빠 마트에 있죠? 야채 언니 집에 누가 침입한 사건도 있었고 어제 정유 오빠가 회식에 안 왔거든요? 근데 하필 그 시간에 사건 나게 좀 마음에 걸려서요. 한입 돈가스 30인분. 네가 손질해서 이렇게 두들긴 걸로 한 시간 안에는 배달해야 되는데. 이따가 정유기 나가면 비행 좀 해. 나한테 계속 문자로 보고해. 이 시간 야채는 아마도 정육을 기다리는 듯 보이는데. 글루건, 이 새끼는 이거 장갑 끼고 있어가지고서 지문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내 지문은 확실하게 있어. 그러니까 네가 범인이라는 뜻이야? 어저께 그 우리 집 문 앞에 그 현관에 공구함을 이렇게 봤는데 글루건 그게 없어졌더라고. 이 새끼가 이거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 말이야 뭐야, 네가 더 범인 같은데. 어제 탐문하면서 공구상자 같은 거 봤어? 못 봤습니다. 나랑 처음부터 다시 얘기 좀 해봅시다. 아니 왜? 빨리 가세요 빨리. 결국 대성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는 어디를 저렇게 쫓아가는 걸까? 이모! 나쁜 놈. 저기요, 괜찮으세요? 당신은 또 뭐야? 씨. 이거 30인분 넉넉하게 넣었어요? 이제 가도 되죠? 그래, 가봐. 네. 생선, 미행, 스타트. 저기는 야채집인데? 한봄아파트 도착. 정육, 환한채, 조퇴. 생선이 미행, 야채, 집. 하필 그때 구두굽이 부러지는데. 정육 놓쳤어요. 야채 지금 집으로 들어가요. 이 시간 공산을 쫓는 대성. 집에 다시 들어온 야채가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여긴 부녀회장이 입원한 병원인데. 면회 잠깐이면 돼요. 딸내미가 20살 딱 되고서 연을 끊었어. 미국 갔다는데. 미드 같은 거 보면 꼭 범인이 병원 와서 마무리하던데. 안에 뭐 약이라도 탔으면 어쩌고. 안 돼! 부녀회장님 저렇게 되시게 하루 전날 크게 싸우셨다 그러던데. 원래 두 분이서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아주 많이. 저건? 어제 자기한테 이거 냄새 났잖아. 고개 끄덕여봐. 이모! 한편 야채집으로 달려온 정육. 너 이놈이 어디서 먹었냐 기네. 기시면 꼬레 경찰이라고. 선생님도 꼬레 사람이라고 말은 할 줄 아십니다. 누나 전 남편이야. 너 어떻게 알았어? 좀 불안해서 계속 지켜봤어. 맞고 사는 것도 알았고 얼마 전에 이혼한 것도 알아. 경화도 너가 그랬어? 얼마 전에 살해된 여자 말이야 이 동네에서. 황도캔으로. 하지만 이 남자는 아닌 듯. 사업자 필리핀에 갔다가 며칠 전에 돌아왔어요. 알아봐 좀 내가 탈게. 빨리 나와. 얘가 왜 이래? 폐우를 빕니다. 차기 부녀회장. 공사는 갑자기 부동산의 아내가 입원했다는 게 생각나는데. 그 응엔티 쭝린이라고 그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있어요? 베트남 사람인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이게 누구야? 내가 여기 있는 웬만한 사람들 특징 되면 다 안다. 베트남 여자고 동네 부동산이랑 결혼했고 딸내미 이름이 유리라고. 서율. 걔는 내가 알지. 알고 말고. 간혹 우리 동네 외국인 모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모임 안 나온 지 오래됐고 이 병원에 왔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대? 그렇게 맞으니 골병이 뜰만도 하지. 맞아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 맞고 사는 거 흔한 일이야. 금성이 지 마누라 화장품을 주문하는데 컨실러를 사더라고. 아 멍이면 상처를 가리려니까. 근데 그때 모른 척하다가 그냥 병원 온 김에
잠깐 얼굴이나 보고 갈까 했지. 5,000원은 또다시 마트로 향하고 부동산을 찾아간 대성. 여기서 뭐해요? 거스름돈. 감옥 안 갔어요? 아니야. 오해한 거야. 알아요. 그래, 고. 그걸 네가 안다고? 어? 아저씨 범인 아닌 거 안다고요. 네가 어떻게 알아? 아, 이건 분명 학대의 흔적. 야,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다 말해봐. 뭐를요? 너 이 상처들 너희 아빠가 그랬어? 모든 사건의 범인이 정말 부동산? 살인자의 쇼핑 목록.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TVN에서 시청하세요. 우리 아이한테 왜 그러시죠?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